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이웃님들, 이게 뭘까요? 느타리 버섯 맨날 데쳐가지고 볶아 드시기만 하셨지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요리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격도 너무 저렴해요. 이만큼 3,200원밖에 안 해요. 진짜 양 많습니다, 요즘. 물가도 비싼데. 느타리 버섯은 너무 굵고 막 굴단하고 뚜껑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사지 말고 이렇게 가닥가닥 좀 얇은 거 사시는 게 좋아요. 끝둥을 안 잘라내도 되고 이렇게 가느다랗게 생긴 느타리 버섯은 저는 장보고가 아니고 그냥 식자재 맡아가니까 하몽다리 3천 얼마 하길래 얼른 주워 왔거든요. 닭 가슴살은 세상에 이만큼이나 많아요. 요즘 햇볕 좋은 날에 비타민 D를 듬뿍 받을 수 있게 아파트 사시는 분은 베란다 안쪽에 창문 넘어 들어오는 햇볕도 비타민 D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 같은 경우는 창문 넘어 들어오는 것도 햇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선크림 꼭 바르고 계세요. 햇볕 좋은 날, 미세먼지 없는 날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널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 말랐어요. 엄청 고소해요. 고소하고, 구수해요. 구수해.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타리버섯 먹었을 때, 반찬을 해 먹었을 때그 맛하고 전혀 다른 맛이에요. 고소하고 구수하고 반찬 한번 해볼게요. 식용유를 너무 많이 붓지 말고 약간 찰랑찰랑찰랑 할 만큼 딱. 아유, 식용유 다 되네. 또 사러 가야 되겠네. 요즘 식용유 값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거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버섯 사가지고 한 개를 탁 던져먹고 지글지글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은 탁 넣으시면 되는데요. 진짜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글지글 소리 나는 순간 탁 넣고 불 끄세요. 불 끄가지고 기름 올라있는 온도로 식어냅니다. 이게 가늘고 얇고 바삭거려가지고 금방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기름이 너무 많이 달궈져 있어도 넣자마자 타니까, 연기 뿔뿔 나고 많이 달궈져 있다 싶으면은 불 끄고 약간 식혀서 넣고, 제가 보셨지? 그래서 탁 던져서 약간 사라락을 탁 던져가지고 덜어내세요. 그러면 버섯에 기름도 많이 먹지 않고, 그대로 튀겨낼 수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고추 티가 끄죠? 지금 하는 요리는 친구가 어디 절에 가서, 뭐 절에 하면서 하는 요리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주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알려주는 뭐 팁하고 제가 또, 생각해내서,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해서 맛있게 드시는 팁 알려드릴게요. 간식으로 먹어도 되겠어요.
번째, 그냥 말린 그대로 먹어도 간식으로, 간식처럼 씹어 먹어도 바삭바삭하니 맛있는데, 튀겨서 그냥 먹어도 맛있겠어요. 근데 제가 멸치 볶을 때 보면 멸치를 한번 볶아가지고 여기다가 참기름을 넣어가지고요. 요거를 섞은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을 뿌려요. 뿌려가지고 멸치를 그렇게 요렇게만 해서 먹어도 엄청 맛있거든요. 멸치에 간이 짭조름하게 돼 있잖아요. 버섯이라고 간이 짭조름하게 안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달달하니 맛있는데요. 요래가지고 깨 솔솔 뿌리면은 멸치 볶음 같아요. 맛있어. 고소해, 고소해. 자, 다음 요리 해볼게요. 가스레인지에 냄비 올리고, 간장 좀 붓고, 그리고 올리고당 저는 넣는데 물엿 좀 넣어도 됩니다. 불좀 줄이고. 단맛이 좀 나게 설탕 조금 넣어줍니다.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한번 후루룩 다 끓어오르면 너무 일찍 불을 꺼도 간장 생날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후루룩 끓고 난 뒤에 불 꺼고요. 여기다가 튀겨놓은 버섯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튀기는 게 자신 없고 나는 기름에 튀기는 게 싫다 이러시면은 그냥 묻히셔도 돼요. 근데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뭐 타이어를 튀겨도 맛있다 하더만. 튀기면 맛있지 뭐야. 그렇게 튀기는 게 싫으면 그냥 묻히셔도 돼요. 간요 냄비에다가 또 간장 넣고 올리고당 좀 넣고 매나 똑같이 설탕 약간 넣고요. 양념 너무 많이 하면 절벅절벅 해가지고 버섯이 너무 또축 늘어지니까 양념을 조금 짤박거리 하이 하셔야 돼요. 짬빡빡 하이. 잘 젖어서 여기다가 고운 고춧가루를 넣으세요. 제가 예전에 식당할 때저 알바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셨는데 엄청 장사가 잘 된다 하시더라고요. 멸치볶음 하는 비법이 요 고추장 빨간 멸치볶음에 고추장을 안 넣고 요 고추장 고춧가루를 넣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비법이래요. 어차피 멸치가 짜잖아요. 고추장도 짭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꿀팁이죠. 꿀팁 드릴 땐 좋아요 꾹. 어차피 오늘 지금 저도 간장 넣었으니까 좀 짜지 싶어서 고추장 안 넣고 고운 고춧가루 넣었습니다. 고추장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넣어가지고 조물조물 묻히면 되겠습니다. 참기름 조금 넣고요. 간장 무칠 때도 마찬가지로 참기름 통깨 뿌리셔요. 제가 알려드렸나 모르겠다, 앞에. 몇 가지를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 했습니다. 짜잔! 자, 요거 맛있는지가 어떤지 뒤쪽에 알려드리고, 요거 말린 거는 봉다리 담아가지고 그냥 실온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마다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버섯 왜 물에 데쳐가지고 볶아서 드시잖아요. 찌개에도 넣고. 그러면 요거 찌개 넣을 때는 그냥 넣어서 그냥 바로 넣으시면 돼요. 찌개, 된장찌개나 뭐 이런 거할 때. 바로 넣어가지고 버섯국 이런 거할 때. 뭐 계란탕 할 때도 조금씩 썰어서 넣어도 될것 같아요. 뜨거운 물에 조금 담가 놓으면은 이렇게 통통 불거든요. 그러면 꼭 짜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왜 버섯 볶기 전에 미리 무쳐가지고 볶잖아요. 똑같아요. 들기름이나 참기름 두 가지 중한 가지 넣고, 요거는 제가 만든 표고버섯 소금이죠. 표고버섯 소금 없으면 그냥 집에 일반 뭐 집간장 넣으셔도 됩니다. 소금 넣으셔도 되고요. 표고버섯 소금 궁금하시면 뒤쪽에 500원 안 받고 추천 동영상 띄워놓을게요. 언제적 개그를 인지 하노? TV 보고 개그 어떻게 하는지 좀 연습 좀 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무쳐서 바로 드셔도 되고요. 바로 드셔도 되고 약간 싱거운 것 같다. 표고버섯 소금은 일반 소금보다 조금 싱거워요. 후라이팬 기름 두르지 않은 팬에 다글다글다글다글 볶으면 그냥 데쳐서 볶는 것보다 훨씬 쫄깃쫄깃하니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맨손으로 잘도 볶는다 하시겠다. 불 약하게 해가지고 손코털 후라이팬 위에 버섯에만 닿게 해가지고 살살살살 뒤집는 게 꿀팁 포인트입니다. 꿀팁 드릴 땐 좋아요 두번 누르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누르세요. 좋아요 10개 했으면 좋겠다. 그죠? 10번 다 눌러줄게. 깨소금. 아이고, 이거는 막, 아미타불카고, 이렇게 갈아야 되지. 성질 급한 놈은 저 위에 화라락 깔아가 부어야 됩니다. 잘안 나옵니다. 또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지 마이세. 성격이 조용하신 분 알려드릴게. 천천히 물어보이세. 오, 쫄깃쫄깃질깃질깃한 게 엄청 맛있네요. 볶음도 한번 먹어볼까요? 보기에는 멸치 볶음 같지 않나요? 버섯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죠. 다이어트에도 좋고. 칼로리가 엄청 낮아서 섬유소와 수분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요. 비만 방지에 아주 효과적이고, 콜레스테롤 감소를 시켜줍니다. 느타리 버섯의 식물성 식이섬유는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밥 생각이 저절로 나서 밥하고 같이 먹으면 밥 도둑이 됩니다. 밥 도둑이 너무 맛있어요. 이웃님들.